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아주 좋은 곳이 있어서 나눌까 합니다. 제 이름은 양기영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주 저 안쪽 골목에 이용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깊은 골목 안에 있는 이발소는 어떤 이발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층일까 1층일까 여기까지 의문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좌측으로 통로가 있고요. 뒤로는 이렇게 또 주택이 있으면서 뒤에 공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서민적이고 어찌 보면 이런 데가 이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 아주 아늑하고 좋은 곳이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주 여기 분위기가 아주 다양하게 너무 따뜻한 곳이기도 하고 옛날 시골 생각을 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인상이 아주 좋으시고 이런 곳은 오늘 처음 발견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아주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이런 이용소를 제가 한번 경험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촬영을 해봅니다. 사장님은 지금 바쁘셔서 인터뷰를 하고 싶지만은 다음에 와서 또 좀 더 좋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이 이렇게 옛날 시골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런 장소이네요.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 행복 아카데미 연구소 양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